오늘은 온라인에서 정말로 보기 힘든 차를 가지고 왔어요. 아니 왜 보기 힘들지? 성능이 쓰레기 같은 건가? 성능이 쓰레기는 맞지만 이 차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. 뭔 매력이 있어? 차가 이쁘게 생겼어? 차가 이쁜 건 아니지만 그 개성이. 성능이 특출나게 좋지도 않고 디자인이 멋진 것도 아니고 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자랑해도 이 차가 뭔지도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주 쓸모없는 차를 가지고 왔구만. 그것이 바로 고고몬키 블리스타. 이 차량은 아레나 스킬 레벨을 20까지 올려면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레어카라고요. 시민차 중에서 최악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블리스타 콤팩트에다가 그냥 도색마취란 거잖아. 짜바라 그렇습니다. 똥차에다가 도색만 박았다고 레어카가 돼버린 이 차. 바로 제가 디자인을 볼게요. 전면부를 보시면 네모난 헤드라이트, 네모난 그릴, 뭔가 90년대 감성이 느껴지고 있어요. 이 차량은 근데 특히나 이 쿠페 라인이 정말 이뻐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. 제가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요즘에는 이런 차들이 별로 안 나오죠. 이렇게 뭔가 각졌으면서도 쿠페 라인 살아있는 거, 이런 거.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테일리프가 사이즈가 꽤나 크네요. 아 맞다, 근데 얘는 자동차 디자인을 볼게 아니라 이 상징을 봐야죠. 이쪽에 도트로 찍어진 원숭이가 있고 담배를 물고 있는 바나나 UFO가 여기 막 몇 개 있어요. 본넷 보면은 고고 스페이스 몽키. 반대쪽에도 비슷한 무늬가 있고요. 이번엔 차량 내부로 볼게요. 이쪽에 레이싱 휠이 달려있네요. 경적 없는 거. 아니 송풍구가 여기는 네모난데 여기는 왜 동그라미야 이거.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뭐 괜찮아요. 하지만 이 곳곳의 디테일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. 아유 이 그래픽 품질 뭐야 이거.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. 오케이. 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. 스타트. 생각보다 스타트 괜찮네요. 이 차량은 전륜구동이라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나름 잘 나가줍니다. 그리고 최고속도는 94마일 정도, 150km죠? 여기서 더 이상 빨라진 않아요. 바로 이제 핸들링을 볼게요. 오른쪽. 어우 뭐야 이거 왜이래. 아니 언더스티어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도대체? 여기서 왼쪽. 핸들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. 악셀을 밟고 있는 동안은 핸들이 아예 안 돌아가요. 악셀 떼고 돌려볼게요. 핸들. 그러면은 그나마 돌아갑니다. 성능 자체가 느려요. 답답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출발! 고고몬키 블리스타. 내구도 풀업, 브레이크 풀업, 엔진 풀업, 그 다음에 머플러 종류가 4가지고 빅보어 머플러, 그 다음에 후드가 종류가 2개. 건드리지 않을게요. 경적은 광대 경적,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,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, 네온 색상은 골드 샤워, 그 다음에 롤 케이지 바꿔드릴게요. 그리고 지붕 차광띠 달아, 그 다음에 스커트도 개조, 그리고 스포일러도 개조가 가능해요. 생맞춤 날개,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, 트랜스미션 풀업, 터보 장착 완료. 자 다음에 휠,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. 타이어만 바꿀게요. 타이어 향상, 방탄 타이어 장착,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, 창문은 리무진.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. 나가볼게요. 제가 지금 캐런 퓨터를 가지고 왔고요. 이 차량이랑 1:1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. 출발. 여기까지. 이 차량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뭔가 이 차만의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차를 제대로 타려면은 플레이어가 원숭이가 돼야 합니다. 그리고 차에 타주고요. 탑승. 그리고 날씨를 우중충하게 바꿔줍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차를 타고서 외계인들을 잡는 거야. 외계인을 잡아. 몸통화치기. 외계인을 잡아. 됐어.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차량은요 딱히 쓸데는 없지만 고인물들은 하나쯤 갖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